좋은 나무를 재료로 골라서 정확한 계산을 하고 자르고 연말을 반복해 만들어지는 우리나라 전통 창어. 15살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65이니까 한 50년 된 거죠. 더 나은 멋이 담긴 전통문을 만드는 배성기 씨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목공소. 이른 아침부터 나무 냄새를 흩날리며 작업 중인 오늘의 주인공 배성기 씨. 서울 가면 쌀밥 먹는다 이런 자랑을 하니까 나도 서울이나 가자 하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아는 형님 소개로 이걸 배우기로 했는데 이제 조금 배우다가 이제 대목들을 알아가지고 이제 그 목조주택 짓는 데도 가고 한옥주택 짓는 데도 가고 철 짓는 데도 가고 그러다가 다시 창호를 하게 된 거죠. 쌀밥이나 먹자고 시작한 일이 벌써 50여 년? 전통 창호의 어떤 점이 주인공을 이 자리에 계속 있게 만들었을까? 네, 문이 재밌습니다, 이게. 제가 5학년 때 주산 6급을 땄거든요. 이거 더했다 뺐다 나눴다 곱했다를 바로 종이 돼야 돼요, 문자가. 가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대피질하는 게 상당히 재밌었어요, 이게. 좋은 창호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지만 전만큼 마음에 드는 목재를 구하기가 어렵다. 한옥 수요할 때는 이 더글러스를 다 쓰고 우리나라 소나무하고 제일로 비슷하거든요. 지금도 불연계곡 쪽에서 나온 나무가 좋은데 방출을 못하죠, 그 좋은 나무를. 알맞은 크기로 잘린 자재를 갖고 본격적인 작업 시작. 일반 예술품이 아니라 실용성이 중요한 문이기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성이 요구된다. 조선 삶은. 먼저 필요한 치수로 톱을 정비하고 다시 정확한 크기로 잘라낸 후 필요에 따라 톱날을 수차례 바꿔가야 하는 작업. 진짜 손재주 타고나야 돼. 그리고 계산을 잘해야 돼. 수학이 빨라야지 이걸 실수를 안 하지. 문자 갖고 와서 맨날 깎아요. 잘못 잘라가지고. 저는 그 문자 깎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못을 안 쓰는 전통 창호에선 홈을 만드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별도의 도면 없이 머릿속에 정확한 계산으로만 이루어지는 작업. 전에 모든 공정을 손으로 했던 시절에 비해선 여러 가지 기계들이 큰 도움이 된다. 그때나 이때나 일이 지금이 더 깔끔하게 나와. 옛날에는 손으로 할 때는 이렇게 안 깔끔했어요. 반복된 계산과 정확함이 요구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나중에 보니까 문짝 짜는 게 제일 어려워. 이건 10년을 해도 못 배워. 못을 쓰지 않는 전통 제작 방식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긴 하지만 완성된 작품은 수고를 잊게 할 만큼의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 한지를 붙여놓고 이 창호지 문짝을 딱 안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마음을 차라리 가라앉히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다음 작업도 역시 기계를 사용해 목재들 사이에 끼울 자리를 만드는 순서. 이 모두가 도면 없이 배성기 씨의 계산에 의해 만들어졌다니 신기하기만 하다. 기계를 사용한다지만 역시 섬세한 마무리는 손으로 암수를 구분해 한치의 오차가 없이 들어맞도록 다듬어간다. 이제 파놓은 홈에 목재를 맞추고 망치로 두들기면 비로소 합체 시작. 좌우 순서를 맞춰 강약을 조절한 망치질로 휘거나 상하는 일 없이 조립을 해가는데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몇 곳 남지 않았다고. 우리처럼 끌끄목 파서는 안 짜요. 살에다가 이런 식으로 끌끄목 파서 탁가 하나도 안 써오고 이렇게 딱 짜맞춤을 짠 집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틀을 먼저 만들어내고 그 사이에 문에 걸맞은 다양한 무늬를 만들어 넣으면 비로소 완성되는 작품.
이렇게 완성된 전통문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전통 문양을 품고 그 집의 매력을 더하게 된단다. 언제까지 이런 작품들을 계속 만드실 거예요? 75까지. 딱 앞으로 10년만 잘라. 그렇게 정해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아이, 다리에 힘 있을 때 놀아야지. 그래도 편안하게 쉬어도 가게를 채우고 놀면 마음이 편안하잖아. 50여 년 세월 멋진 창으로 전통 가옥의 마무리를 책임져온 배성기 씨,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엄마 시골에서 했잖아요. 이렇게 해줬잖아. 엄마 옛날 맛이 나요. 찰랑찰랑 떨어지질 않잖아. 사람들을 사로잡은 이곳의 정체는 몸에 좋고 어맛겨져 예로부터 건강식으로 알려진 도토리묵. 이거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생각보다는 틀리고. 묵밥, 묵냉채, 심지어 도토리 전까지 100% 도토리만 사용했다는 명품 돌묵 한 상짜리. 무려 70년 3대 전통 방식대로 도토리묵을 만들어왔다는 논산에서 소문난 명물 김성금, 이선자 부부를 소개합니다. 충청남도 논산에 위치한 연산시장. 이곳에는 70년째 옛날 방식을 고수하며 도토리묵을 만드는 부부가 살고 있다. 그 중에서 도토리묵을 전담해 만들고 있다는 남편 김성금 씨. 여긴 어디예요, 아버지? 여긴 도토리 저온 창고예요. 저온 창고? 에, 영하 한 6도 정도. 영하 한 6도 정도. 행여 귀한 도토리가 찬바람에 썩거나 상하지 않도록 저온 창고에서 고이고이 보관 중인데. 이게 몇 킬로, 다 하면 몇 킬로 될까요, 아버지? 이거 한... 한 4톤 정도. 4톤? 네, 톤은 4톤이요. 4,000kg요. 술에 가득 도토리를 싣는 김성금 씨. 그냥 보기엔 많아 보일지 몰라도 다른 첨가물 없이 도토리만 사용하는 터라 1kg당 도토리 묵은 고작 두 모에 불과. 그러다 보니 경험상 이렇게 술에 도토리를 가득가득 실어야만 오늘 하루 동안에 만들 분량으론 딱 안성맞춤이다. 살짝 얼었지. 얼었잖아. 살짝 얼어. 살짝 얼은 도토리 중에 썩거나 상한 도토리는 따로 골라내고, 또 이렇게 골라낸 품질 좋은 도토리는 전용 바구니에 담아 미리 무게를 잰 후 방앗간에 있는 기계를 이용해 껍질째 갈아주면 된다는데, 얼어있는 상태의 도토리의 경우 평소에 비해 껍질이 훨씬 단단한 편이다. 혹시나 단단한 껍질 때문에 기계에 문제가 생길까 자리에서 도무지 떠나질 못하는 김성금 씨. 문제없이 도토리가 껍질째 갈아졌지만 묵으로 사용하기에는 형태가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아직은 부적절한 상태. 그러니 이 가루들은 묵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갈고 또 빠져야 되는데, 이때 사용된 손때 묻은 방앗간의 기계들 모두 그와 30년 가까이 호흡을 함께 맞춰왔던 말하지 못하는 친구이자 도토리묵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1등 공신이다. 원래는 어머니, 아내와 함께 해왔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김성금 씨 혼자 맡게 되어 몇 배는 더 힘들고 고되어진 작업. 하지만 이렇게 곱게 갈린 도토리를 볼 때마다 힘들었던 게 다 보상받는 것만 같아 괜찮다는 김성금 씨. 많게는 수십여 번 반복해 곱게 갈아둔 도토리 가루는 흐르는 물을 이용해 한 차례 깨끗하게 씻어주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데, 이건 왜 하시는 건가요? 뜨름을 빼내고 뜨뜻한 물. 도토리 뜨름 맛을. 아, 이거를 해야 뜨름 맛이 없어져요? 네, 아니 좀 덜하지. 없어지진 않습니다. 도토리에 있어 탄닌 성분은 쓴맛과 따분 맛을 내기 때문에 물로 세척해서 부분적으로 제거해주고, 세척할수록 점점 갈색에서 잿빛으로 색이 바뀌게 되는데 그때가 돼야 탄닌 제거 작업이 끝난다. 김성금 씨가 번거로워 보이는 이 방법을 여전히 고수하는 이유가 있다. 옛날에는 했어요. 이번엔 망에 담아 거르는 김성금 씨. 여기. 그래도 녹말이 나와요. 아, 이게 녹말이 나와요? 네, 됐어.
얼마 동안? 이틀간은 이틀이요. 이틀 동안 이대로 두면 바람이 바람에 운물 따른 애들이었죠.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그저 어머니가 알려주셨던 전통 방식을 고수하면서 모든 과정을 손으로 만드는 터라 찬바람이 불어오는 한겨울에도 땀으로 목욕하기 일쑤다. 오랜 시간을 들인 끝에 완벽하게 분리하는 데 성공한 도토리 녹말. 이렇게 해서 저기서 또 끓여요? 네, 끓여야지. 도토리 녹말을 가마솥에 넣었는데 이때 식감을 위해 채를 이용해 걸러주고 이후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게 뚜껑을 덮은 후 가마솥 밑에 장작을 넣고 불을 활활 지펴주는데 이건 역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김성금 씨 혼자 전담하고 있는 일이다. 저렇게 얼마 동안? 2시간에서 2시간 반 걸릴 거예요. 2시간 반? 네, 좀 빠질 거예요. 길이 좋다는 열받으면 2시간 걸릴 거예요. 이렇게 끓인 다음에 또 식히는 과정이 필요할까요? 네, 하루 걸려, 하루. 하루? 네. 미리 해놓은 거였지. 16시간 걸려, 하루. 묵 한번 만드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데. 한 3일 걸려, 3일. 총 3일? 네. 와. 이렇게 한 솥 하면 묵이 얼만큼 나와요? 한 10판 나와요. 10판? 네. 이거. 그러면 하루에 이렇게 몇 번씩이나 끓이세요, 요게? 이 통으로? 팔리는 대로 하는 거죠. 하루에 한 번도 하고. 많이 팔릴 때는 두 번까지 하고. 팔리는 대로는 팔리는 대로 조금씩. 봐가면서? 네, 팔리는 거 봐가지고. 바닥에 눌지 않도록 쉬지 않고 젓는데 이것만큼은 최신식이라는 김성금 씨. 옛날은 더 3분의 1 정도 놓고 그랬죠. 주걱이로 항만 이렇게 많이 못하고 사람이 하니까 이렇게 네. 많이는 못했죠. 3분의 1이 아버님이 묵 만드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한 50년 이상 됐어요. 50년이요? 네. 어머니 한 70년. 그러면 어릴 때도 어릴 때부터 하셨어요? 네. 네. 지간 게 한 50년 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한테 다 전수 받으신 거예요? 네. 직업이시겠네요. 아니, 직업이지. 어머니에게서 아들의 손으로 그렇게 70여 년 동안 3대를 내려왔던 도토리묵. 묵을 만드는 동안 배워왔던 어머니의 고집과 자부심은 아들의 손에서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데 다름 아닌 100% 도토리로만 만든다는 것. 드시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빵거가지고 걸러서 가라앉혀가지고 그대로 끓이는 거예요. 그래 맹물 물 타가지고 맹물 타가지고. 또한 가마솥 역시 변하지 않은 맛의 비결이라는데 굉장히 뜨거워 보이는데 몇 도 정도 되나요? 350도에서 400도. 350에서 400도? 네, 온도가. 그래가지고 묵맛이 틀려요. 온도 따라서. 온도 차이, 온도 차이는 거죠. 우리도 했었어요. 자동화 좀도 했는데 다 버렸어요. 아 그래서 자동화 네, 기계를 안 하시는 네, 거예요? 옛날식 다시. 묵맛이 틀리니까 옛날식 돌아가는. 저으면 저을수록 찰기가 높아져 식감이 좋아진다는 도토리묵. 이렇게 남편이 빻고 또 끓여낸 묵을 네모 반듯한 판에 담아내는 건 아내 이선자 씨의 몫이다. 더더 말고 덜더 말고 어느 하나 치우침 없이 비닐에 깐 판에 도토리묵을 고르게 담아내는 이선자 씨. 잘 됐지? 딱 뽑으면 알지. 어때요? 싹 뽑으셨을 때? 잘 됐어. 합격점인가 보네요. 그렇게 빈틈없이 그리고 평평하게 판에 담긴 도토리묵. 판장처럼 널어놓네요, 아버지? 식으라고. 식이 아니라 구두라고. 이렇게 얼마나 됐어요? 하루 걸려, 하루에. 네, 이렇게 밖에 온도에다가? 네, 한 12시간 지나가야 돼요. 안 얼어요? 추울 때? 안 얼어요.
원래 부부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해왔던 묵 만들기 작업. 어머니는 얼마나 하셨어요? 저? 시집 와서 이렇게 한 거지. 시집 온 후부터 한 거라면 대체 몇 년 동안 하신 건가요? 45년. 46년. 46년이냐? 말 수가 없는 것 찾아 닮은 부부.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척하네 한 척 서로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이라는데. 6남매 중 장남인 남편에게 시집 온 뒤 시어머니에게 도토리묵을 만드는 법을 배워 남편과 함께 가족과 시동생의 생계를 부양했던 착하디 착한 아내. 딸린 입이 많은 집으로 시집와 손발이 부르트도록 고생했지만 군소리 한번 해본 적 없이 일하던 아내를 볼 때마다 남편은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기만 하다고. 반나절 이상 꼬박 굳힌 묵은 100% 도토리를 사용한 만큼 탄력성이 좋아 잘 부서지지 않고 굉장히 고소한 맛이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손님이 많은데 그런 손님들을 위해 아내는 몇 년 전 식당을 열었다. 가운데로 앉으셔요. 이제껏 도토리묵을 만드는 과정이 남편 김성금 씨의 몫이라면 식당은 아내 이선자 씨의 영역. 그러니 모든 요리를 진두지휘하는 건 아내 이선자 씨다. 이건 밥이 안 나가. 요것만 나가. 양 좀 많아. 김장도 800포기했어 우리. 마늘과 표고버섯, 멸치를 넣어서 푹 꼬아낸 온육수. 이 온육수가 도토리묵과 혼연일체 환상의 궁합을 뽐내는데 안에 인심까지 더해지니 묵도 육수도 심지어 고명까지도 넉넉하다. 하나를 먹어도 하루 종일 속이 든든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묵밥의 양. 거기에 하나 더. 아내가 만든 묵무침은 잃어버린 식욕도 돌아오게 만들 정도로 별미 중의 별미다. 묻혀주는 게 아니고 여기만 여기서 싸서 먹어 그냥. 보기만 해도 속이 뜨끈뜨끈해지고 절로 입안에 침이 고이는 진국. 도토리 묵밥부터 냉채 그리고 겨울철 가장 인기 메뉴로 꼽히는 도토리 전까지. 아내의 진한 정성으로 만든 음식들은 자극적이지는 않아도 우리들 몸에 건강한 밥상으로는 손색이 없는데 밥까지 더해지니 영양소도 풍부해 한 끼 식사로 충분하다. 뜨뜻한 게 생각나네요. 도토리의 풍미를 고스란히 살린 밥상. 쫄깃쫄깃한 식감으로 씹는 재미를 살리고 또 특유의 고소한 맛을 극대화시킨다. 따뜻한 인정만큼 푸짐하고 맛 좋은 아내 요리에 손님마다 숟가락을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데. 쫀득한 닭가를 넣을까? 젓갈들에도 부러지지 않고 너무 맛있어요. 나 멀리서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청주에서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연산 오면 여기 들렀다 가는 게 무슨 일이죠? 도토리에 일생을 바친 부부가 바라는 소원은 소박하다. 12년 때까지 해야지. 이 양반은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아니요. 12년 때까지 해야지. 앞으로 건강히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평택 아직 전통 재래시장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에서도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터줏대감이 하나 있었으니 벌써 3대째 8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제면소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 예, 안녕하세요. 예. 할국수 배관.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전히 재래 방식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지 않고 면을 뽑는 최기원 씨. 그가 뽑지 못하는 면은 없다. 아주 굵은 면서부터 중면, 소면, 그 다음에 뭐 칼국수, 쫄면, 뭐 우동 같은 것도 하고요. 여러 종류죠. 한 일곱 종류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칼국수 같은 거는 매일 해는 거고요. 뭐 쫄면도 매일 뽑아야 되고 조금씩 뭐 대량으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씩 뽑기 때문에 그 칼국수나 뭐 콩국수면 여름철에 쫄면 이런 거는 매일 그날그날 뽑아서 그날그날 납품을 하는 거죠. 대체 어디까지 배달을 하시는 겁니까? 예, 시내는 주로 저
차로 가고요. 저기 시장 근처는 오토바이 타고 할 때도 있고. 안성 평택 따지면 한 30군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30군데. 맛과 질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한터라 평택만이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도 주문이 쇄도한다는 최기원 씨의 면. 특히 명절이나 연말연시의 경우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바쁘기 일수다. 친정에 뭐 뜯으러 맨날 친정을 가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자주 가야 돼. 몸에도 좋으면서 인심까지 포짐하니까 수십 년이 넘도록 오로지 그의 면만 고집해서 찾는 이들이 많다는데. 저희가 지금 21년 됐거든요. 거의 20년 됐죠. 표현이 쫄깃거리고 맛있고 단무지 안 들어가고 좋고 사장님도 너무 좋으시고 하다 보니까 20년이 됐네요. 어떻게 보면 뭐 형제 같죠. 뭐 가족 같고. 뭐 하도 오래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게 없죠. 형 이런 데는. 과거 평택에서 최기원 씨의 제면수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했을 정도로 유명했지만 대형 공장이 생기고 값싼 면들이 판매되면서 반갑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찾는 이들이 있어 명맥을 이어갈 수 있다. 그 중심에는 품질에 대한 고집이 있다. 뭐 쫄깃쫄깃하고 뭐 삶아도 잘 불지 않고 이런. 그가 요즘 주력하는 건 각종 국수, 면. 찬바람 약간 나면 잔치국수가 많이 나가는 거고요. 많이 나가고 지금 여름철에는 콩국수면. 콩국수면이 제일 많이 나가죠. 그래도 칼국수는 아무래도 이제 뜨거우니까 조금 덜 나가고 이제 콩국수면. 여름철에는 콩국수면이라든가 뭐 쫄면, 냉면 이런 게 좀 많이 나가는 편이죠. 배달이 끝나도 쉴 틈이 없다. 손님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바지락 칼국수하고 들깨 칼국수가 아니에요. 여름이니까. 좀 오래됐고 전통적인 면이 좀 있어가지고 국수도 쫄깃쫄깃하고 맛있고 그래가지고 뭐 손님들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는데 계속 여기서 이제 대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한 판이에요? 네. 콩국수면. 한 번 맛보면 도저히 그 맛을 잊을 수 없어 자꾸 이곳만 찾게 된다는 손님들. 한 5년 이상 되지. 여기가 저렴하고 이게 모든 것이요. 가격이 좀 낮고 여기 틀려. 꼭 여기 와서 사는데 일반 가정에 보면 저렴하고 좋죠. 그리고 물면도 좋고. 아, 저 소개 좀. 어떻게 하는 건데요? 가게만. 이제 와서 가게만. 가게만 봐줘요. 봐주는 거죠, 가게만. 장사가 잘 되면은 사람이 기분도 좋고 신이 나는데 뭐 그다지 뭐 안 되니까 장사들이 안 되니까요. 뭐 힘에 겨운 것도 있고 또 뭐 손님들이 뭐 맛있다고 이렇게 오셔갖고 찾아주길 때는 또 좋을 때도 많고요. 뭐 여러 가지. 아내에게 가게를 맡기고 난 후 이젠 좀 쉬려나 했더니만 중요한 작업이 아직 남아있다. 오늘은 한 달에 한두 번 있는 마른 국수 만드는 날. 작업이 고되고 시간이 오래 걸려 한 번에 많은 양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말썽을 일으킨 게 뭔 일이래요? 응? 아주 옛날 것이기라. 한 80년 정도 된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수리해가 수리해서 쓰는 거죠. 자꾸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기계를 고치고 본격적으로 작업 시작. 잠깐 동작 그만. 지금 뭘 넣으시는 겁니까? 왜 소금은 그 물하고 배합해갖고 쓰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국수가 간간해요. 이분이 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부터 쳐다보고 나오는 거라고. 하늘에 따라서 염이 풀려지니까. 아는데 해야 서로가 비밀이라고 안 알려준다고. 며느리에게도 절대 알려주지 못하는 특급 비밀. 그만큼 염 작업이 중요하다.
염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염을 잘 맞춰야 반죽도 잘 되는 거고 반죽이 잘 돼야 국수 맛이 잘 나는 거고 염도가 안 맞으면 국수가 엉성해지든가 안 그러면 이렇게 비틀었을 때 국수를 비틀었을 때 쪼개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빨개져요 빨개져 너무 심은 국수가 그 열하고 아니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뻘겋게나 뻘겋게 됩니다. 너무 심은 염이 그래서 이제 날씨에 따라서도 염이 좀 틀려져요. 염을 넣어 반죽한 면은 일단 돌돌 잘 말아주고 기계에 반죽을 걸면 균일한 두께로 밀려 나오는데 이때 반죽에 붙어 있는 가루를 털어줘야만 한다. 기계로 뽑는데도 손이 이곳저곳 참 많이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려 이제 처음에 나올 때 이거 좀 거치니까 거칠어서 면이 어느 정도 열이 좀 맞아야 이제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한때는 10여 명이 쉴 새 없이 국수를 뽑아냈다는 최면소. 하지만 현재는 단 둘만 남아있는데 둘이서만 하는 작업이 버겁지 않다면 거짓말. 하지만 서로 믿고 호흡을 맞춰 일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굳이 말을 나누지 않아도 서로 호흡을 맞출 수 있을 때까지는 기나긴 시간과 경험 그리고 노력이 필요했다. 한 40년 넘게 일만 그렇게 한 거예요. 한 40년. 원래 작은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 옛날 방식으로 해야 면도 맛있어요. 그리고 면이 좋아요. 지금 회사에서 나오는 국수보다는 우리는 여러 번을 지금 말고 있어요. 옛날 식으로 다. 거기서 그래야 여러 번을 말아줘야 국수 맛도 나는 거고 국수도 좋아지고 여러 번을 말아야 지금 뭐 방부제나 이런 거 뭐 회사에서도 연락은 와요. 그런 걸 처리하면 뭐 유통기한도 오래 길어지니까 작은 아버지 때부터 했으니까 저도 그걸 이제 전통을 이어가려고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작은 아버지에게 배웠던 그대 수고스럽게 옛날 방식을 고집하며 만들어내는 수제면. 그래 걸린 후 적당한 길이로 잘린 채 2층 건조장으로 올라간 면들을 옮기고 정리하는 건 최기원 씨가 맡은 역할이다. 면들로 어느새 빼곡해진 건조장. 건조 역시 제면 만들던 전통 방식대로 최기원 씨는 자연 건조를 고집하는 뒤 선풍기를 좀 틀어주고 이런 열은 하루 지나서 그냥 또 약하게 틀었다가 마지막에 거의 말랐을 때 열을 좀 세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창문도 방충망이 돼 있으니까 저 습기도 한 번씩 빼줘야 되고. 그냥 밤새 틀어놓는 거죠, 저 선풍기는. 밤새. 결혼 후 작은 아버지에게 제면소를 물려받은 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전통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최기원 씨. 그에게 제면소는 삶을 살아가는 의미이자 인생의 전부일 정도로 소중한 존재다. 뭐 딴 직업을 갖는 데는 걸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오직 그냥 이런 법이다 생각하고 여기에 더 충실해야 되겠다는 생각뿐인데 한 번도 직장을 뭐 딴 거를 뭐 해서 식당을 해본 데든가 뭐 직업을 바꿔본 데든가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이날 때까지. 마른 국수만이 아니라 다른 면들도 만들어야만 하는 터라 밤늦도록 작업을 하게 되기 일수라고 하는데 80세의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면을 만들어내는 기계. 근데 아까와 다르게 면이 좀 굵은 것 같습니다. 해면은 뭐 이런 우동 같은 것도 여기서 여기 가다에 맞게끔 다 조정을 해줘. 눌러주고 풀어주고 이 가다가 다 망가진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롭기는 해도 또 돈을 몇 푼 벌지 못해도 사람들이 믿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전통면을 기어남없이 만들고 있는 최기원 씨. 옛것이 사라져가는 시대. 그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꿈꾸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그냥 이건 제 업이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좋은 더 좋게 좋은 면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인정받는 게 제일 큰 목표죠. 앞으로도 제가 힘 닿는 데까지는 아마 꾸준히 할 거예요.